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떨림이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에게 멀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능력도 없습니다. 참으로 돌아보면 우리는 부패한 자요, 추악한 자요, 음란한 자요, 가증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우리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는 탄식과 눈물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또 그것도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애통함이 필요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흔들어 주셔서 주님의 존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 영혼의 문설주와 임방마다 예수의 피뿌림의 역사가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참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입의 막대기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귀한 시간, 귀한 사람들과 함께 사귐을 갖게 하신 주님,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참으로 이 시간이 복된 시간, 주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반갑습니다. 제가 칠판을 좀 사용하려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더 좋지요? 네.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저랑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글씨를 크게 쓰겠습니다. 선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가? 아니면 쉽고 가벼운 것인가?
다 읽으시죠? 예.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삼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은 쉽고 가볍습니까?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라는 것은 여기에 희생과 헌신, 땀, 뭐 이런 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사가 아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맞습니다. 예.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죠. 27절에 보면 아들을 아는 자가 아버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아들,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면 예수님이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모른대요. 아는 척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걸 얘기하죠. 아버지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만 지금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잘못 쓰면 이단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단어 대신에 조명 이런 식으로 또 계시적 이렇게도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저는 있기 때문에 쓰겠습니다. 계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계시를 받지 못하면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죠? 자, 여러분, 여기 제 주머니에, 제 손 말고 이 주머니에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손수건. 예, 또 다른 분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또.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손 빼고, 손은 뭐, 내 손 안에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돈이요. 또, 핸드폰. 핸드폰을 제가 방에다 두고 왔습니다, 목사님.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여기 지금,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교만한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고 얘기했으니까요. 여기 맞습니다. 손수건 비슷한 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안경닦이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런데 안경닦이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한번 더 물어볼 수 있죠. 진짜 안경닦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한 걸음 물러설 겁니다. 이렇게. 왜 그렇죠? 못 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맞춘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하의 박사도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은요 정말 낑낑낑거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밤새도록 연구하고 눈을 후비면서
공부를 해도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렇게 살짝 보여주면 어린아이도 다 합니다. 너무 쉬운 일이 돼요. 주머니에 뭐 있니? 안경 닦게요. 이해 되셨습니까? 네? 아, 선교가 과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가? 저는 동의합니다. 선교는 수고도 있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진 재산을 이것을 다 팔아서 뭘 사죠? 밭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보화가 이렇게 가로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이 보화가 있는 이 밭을 사야 돼. 이 가진 재산을 빨리 정리하고 이걸 사야 돼. 그렇게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아마 세계 선교대회 때도 이런 도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거 이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참 신뢰할 만한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재산을 어떻게 모은 건데요? 이것을 버리고 저 밭을 저 황무지 같은 곳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걸 사지요. 그래도 사야지. 사야 되니까.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들은 내가 저 밭을 샀다고 굉장히 자랑을 하지요. 그러나 이 보화를 보면요. 그 밭에 있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요 너무 쉽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너 지금 무슨 짓 하느냐고 사람들이 왜 집을 팔려고 그러고 저 쓸데없는 밭을 살려고 그러냐고 하더라도 뭐라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사지 않고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밭을 사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이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분명히 존재하고 핍박과 눌림과 우겨쌈도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쁘죠. 감사하죠. 감격이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그래서 품꾼들을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초청할 때 얼마 주기로 했죠? 한 양. 그죠? 하루 품삯을 주기로 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죠. 그래서 새벽부터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사람들을 다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품삯을 주기 시작했어요.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이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다 주는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는 한 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거에 대해서 뿌리나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내가 이렇게 희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대가를 주십시오. 이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품꾼들이 지금 어디 들어와 있죠?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포도원은 포도원 주인의 집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놓쳐버린 게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사귐, 아버지와의 그 동행, 이것이 상실돼 버리니까 뭐만 남았어요? 자기가 했던 희생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수고와 자기가 했던 더위의 견딤, 희생이 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아버지 없이 일한 것이. 근데 희생도 있고 땀도 있고 환난도 겪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와의 동행이에요. 아버지가 그 보화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 속에서 갖는 그 감사와 감격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동행.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18절부터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줘라. 침례를 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많은 약한 자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세리들, 창기들 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은 그들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들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겁니다. 교회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위로도 있고 격려도 존재하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본질은 깨끗케 하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왔을 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 놀라버렸어요. 신성 모독이다라고 얘기했죠. 주님은 병을 고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끗게 하는 그 일을 하고자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병을 고치는 것도 사람을, 그 영혼을 깨끗게 해야 되고요. 선교도 교회를 개척한다, 뭘 한다, 돕는다, 그것이 깨끗게 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교회는 깨끗게 하기 위한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고아와 나그네, 과부들과 같이 머물러 계셨는데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우리 마태복음 28장 끝에 나온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것처럼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할 때도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십자가의 사건에서 심한 통곡과 간구로 주님께 기도할 때도 아버지가 함께 계신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창으로 찌르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희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하고 그들이 증거를 들이맸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를 떠났다 라고 증거를, 눈에 보이는 증거를 들이밀 때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죠. 아버지와 나랑 함께 있는 것을 아셨죠. 저희들이 주님의 감동으로 선교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요. 근데 하다 보면 그렇게 움직이지만 하다 보면 주님을 두고 열심을 다해 그 일을 완성하려고 할 때가 점점 많아집니다. 일을 하다 보면 아버지를 두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감동을 사람들이 보면, 이를테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걸 보고 전쟁에 능한 자들, 활을 잘 쏘는 자들, 칼에 능한 자들이 몰려왔었죠. 그죠? 그런데 그 신적인 감동이 우리에게 존재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기대려고 하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아버지를 두고 일하다 보면 이러한 성령의 그 충만함이나 그 감동이 우리에게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조직이나 사귐이나 어떤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의 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선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선교는 즐거운 것입니다. 선교는 재미있습니다. 선교는 비밀을 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와 나만의 둘만이 아는 이 믿음의 비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관계할 수 없어요. 정말 빼앗기기 싫은 이 비밀을 쌓아가는 것이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삶이죠. 그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성경에서의 그리스도의 삶들은요, 희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나를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이 감격, 그것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품꾼처럼 부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당신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일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보세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일을 하셨어요.
병을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두 가지 죄에 걸린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것, 신성 모독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준수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오히려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준수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일을 하시는데 뭐가 있었어요? 안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는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니? 그랬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뜻이죠? 아버지가 저기 가신다는 거야. 그건 나도 따라간다는 거야. 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나도 앉았다라는 거야. 아버지가 식사하러 식탁에 앉았기 때문에 나도 식탁에 앉고 그분이 짐을 드니까 나도 그 짐을 같이 들었다라는 거야. 이게 뭐죠? 동행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예배죠. 선교는 예배가 잃어버린 선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둘 사이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돼요. 만일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있으면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희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했다! 내 이름을 내려고 하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죄를 저지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선교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반드시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선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주님을 두고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그 선교지에 또 그분들을 사이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 안에 가진 것으로 그분을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분들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죠. 그것을 잃고 아버지를 두고 만일 일한다면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 여러분이 만나 뵈면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아시겠죠? 한번 물어보세요. 선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셨습니까? 아니면은 쉽고 가벼우셨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1장 읽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게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아들의 계시를 받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허다한 걸 보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오면 나는 너희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쓰러져가는 갈대를 꺾지 않는 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 팔을 벌리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언제든지 너희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보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열정이 더 많으신 분이시죠. 가기만 하면 내게로 오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라. Go back to the Lord. 주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시고 그가 우리를 병나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싸매고 그가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열방을 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십니다. 그분께로 우리가 데려가야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멍에가 쉽고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내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없이 하면 망하는 겁니다. 선교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동행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짐이 무거우신 분 계세요? 교회 봉사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맨날 기도하려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기다리는데 기도하는데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확 열리지가 않습니다. 열방에 대한 고통, 열방의 그 무슬림에 대한 아픔, 그들에 대한 그들의 외로움, 그들의 영혼의 곤고함의 부르짖음,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입으로만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괴로움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나의 고통이 더 커요. 나의 상함이 더 심각해요. 그거 힘든 거죠. 여러분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열 아들이,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하고 있고요, 가죠. 그때 요셉이 형들인 줄 알고 딱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 정탐꾼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첩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의 열 요셉의 형들이 놀래가지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그러다 막 얘기하는 거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없어지고 그들 아내는 입맞춘 거예요. 동생을 팔아버린 것을 없어지고 동생은 없어지고 또 마지막 막내는 연로하신 아버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믿을 수 없다. 얘네들을 옥에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3일 동안을 옥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3일 동안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에서 이들이 점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그 요셉의 괴로움을, 요셉의 고통을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이구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전에 이 형들의 마음은 자기들의 고통이 너무 컸어요. 그때 요셉이 팔려가면서 웅덩이에 들어가면서 형 왜 그래? 살려줘! 나를 건져줘!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 동생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막히고 그가 꾸었던 그 꿈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상처받은 것이 더 컸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 그들이 십자가에 들어가 있으면서 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아버지가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아버지를 만나면요, 내가 얼마나 못된 자인지를 알아요. 영광의 빛 앞에 서는 거죠. 아버지 앞에 있다는 것은 나의 허물과 어두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는 우리 행위에 내가 생각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죄는요, 오직 주님께 가까이 갈 때만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 난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문제가 심각한 분이십니다. 나는 우리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요, 내가 다짐시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한테 이것을 잊지 마라.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 또 하나는 네가, 우리는 이슬람 원리주의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아랍 이슬람, 페르시아 이슬람, 아라비아 반도 쪽, 이집트, 시리아, 또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전에, 그리고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들, 수단, 원리주의 이슬람 안에서 일을 합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뭔지요? 내가 무슬림보다 더 악하다는 걸 기억해라. 내가 무슬림보다 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만일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닙니다.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저들을 섬기려고 하니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지 않으면 저들을 섬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도와달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수고롭습니까? 짐입니까? 주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에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절대적이죠.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신다는 거예요. 아까 숨겼죠? 누구한테 숨겼어요? 지혜, 슬기 있는 분한테. 아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한테는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도 그것은 뭐다? 자기도 모르면서 하는 얘기라는 거죠. 대충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한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냐면은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보면요, 갓난아기라도요, 나이가 드셔서 할 일이 없어도요, 보시면 다 압니다. 애가 교육을 안 받아도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밭의 보화를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죠? 아침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아, 나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우리 애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큰일 났구나. 어? 이름이 슬기인 분은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앞에 한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칭, 슬기로운 척, 지혜로운 척, 모르는 게 없는 척, 다 아는 척,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보여주신다? 어린아이에게. 그럼 어린아이는 누구죠? 마음이 깨끗한 애예요? 순수해요? 또 제가 이걸 놓고 정말 주님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어린아이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는데 어린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셨어요. 비유를 떠올리게 해주신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랑 손붙잡고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떴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손에 애기가 뭐하죠? 울죠? 언제까지 울어요? 엄마가 오실 때까지. 이게 어린아이라고 가르쳐주셨어요.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교회의 봉사와 선교의 일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무거운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두고 이랬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그때 뭐 한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오시도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운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이끄실 때까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회복될 때까지, 내 안에 나의 괴로움보다 저들의 괴로움이 더 크게 보일 때까지, 그때부터 동행이 시작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선교의 본질이에요. 선교의 본질은 뭐다? 두 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동행이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끝이다. 세상 비즈니스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간다.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삐진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한 자는 삐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더 기뻐요. 오히려 믿음의 비밀을 쌓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희생과 헌신을 얘기했죠. 여러분, 희생과 헌신은요, 진짜 희생과 헌신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 뭐 이슬람들이 지금 한국 땅에 많이 쳐들어온다, 뭐 들어온다 막 하잖아요.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무슬림이에요. 저는 이제 이슬람에서 30년 동안 이슬람을 놓고 일한 사람이에요. 83년부터. 이 무슬람들하고 일하면요,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아요.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요, 막 내가 밀려요.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해도 지쳐요. 나는 수없이 당했어요. 이런 경험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배, 우리 제자들도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번아웃이 돼요. 이슬람 선교사들이 대부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이것이 왜 그럴까? 이 비밀을 조금 내가 알았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이슬람과 이슬람, 이슬람이란 뜻은 복종이란 뜻이에요. 이게 복종, 넌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복종, 벌써 응? 복종.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냥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말씀, 예배, 동행, 사랑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요. 무슬림들이 우리랑 똑같아요. 얘네들이 가면요, 소동이 일어나요. 그렇죠? 유럽, 태국, 뭐, 한국도 들어오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면?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편안합니까?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편안합니까? 훌륭한 며느리입니까? 문제가 심각한 며느리죠? 데살로니가에 바울 사역팀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바울 사역팀이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왔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아버지가 아들을, 어머니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다투고 싸울 것이다. 거짓 화평을 깨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도 그런데 소동을 일으킵니다. 전 세계에 미셔너리 릴리전, 선교하는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입니다. 얘네들은요,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거의 똑같이 믿습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한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꾸란에 써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가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꾸란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예수가 새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꾸란에 써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분도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똑같죠? 뭐가 다른지 아시냐면요, 그들은 예수를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무함맷 다음으로 훌륭한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이슬람 선, 자기들의 선지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발전해서 완성된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렇게 믿지 않고 이들은 승천, 재림, 그리고 와서 죽을 거라고 얘기해요. 순서가 달라요. 근데 이만큼 믿는, 이렇게 알아주는, 예수를 알아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종교와 종교끼리 통폐합을 한다면 우리는 이슬람하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을 타종교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슬람 신학자 중에서는. 그렇게 흡사한 게 이슬람이고 기독교예요. 아주 구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보혈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빼버렸어요. 핵심만.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는 거야. 끝을 보면 압니다. 끝을 보면. 이 사람들은요, 이슬람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알라 앞에, 나중에 알라 앞에 쓰면 이런 저울이 있어요. 이런 저울이 뭐죠? 이렇게 움직이는 걸? 천층이라고 그러죠. 알라 앞에 이 천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행을 올리면, 선행을 이쪽에 올리고 악행은 이쪽에다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천당, 이렇게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죠? 보혜사 성령님이 없어요.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으면 알라와 독대를 합니다. 심판대에서 알라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알라시여,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나는 장사를 하다가도 이슬람 사원에서 아잔 소리가 나고 알라크바르 소리가 나면은 가게를 문을 닫고 쫓아가서 손과 발을 씻고 가서 엎드려 당신을 경배했습니다. 하루에 5번을 했습니다. 내가 빠진 날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때 빠진 것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 이슬람들의 모습입니다. 알라시여, 내가 길을 가다가 거지가 있으면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규례에 따라, 율법에 따라, 명령에 따라 내 삶의, 내 수입의 4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서 줬습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거지를 그냥 지나간 적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었을 겁니다. 나는 구제에 능한 자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라마단 할 때 항상 침도 삼키지 않았습니다. 금식을 할 때, 내가 나이가 들고 병들었을 때, 내가 그 많은 비행기 값을 내놓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성지순례를 간 사람이 바로 납니다. 알라시여, 통촉하시옵소서. 아시겠어요? 이게 이슬람의 끝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삶을 자랑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그죠? 자기를 드러내죠. 자기 의의가 막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죠. 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알라를 위해서 한 선행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이 악행은요, 감추고, 축소하고, 왜곡시키고,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이슬람들을 보면 라마단 금식하는 기간에 길거리에 가다가 침 뱉는 사람이 있어요. 퇴퇴. 나 라마단 해 이겁니다. 이 무슬림들하고 얘기하면요,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이게 이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나의 힘, 나의 의로, 나의 능력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가 그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헌신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나보다 더 헌신되고 하루에 5번 기도를 드리는, 한 번 가면 30분인데요 자기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자기보다 더 구조 잘하고, 자기보다 더 열심히 신을 섬기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벅찬 거예요, 이들 상대하기가. 뭐하고 똑같냐면요, 가난한 거지 만나서 전도할 때는 편한데 모든 걸 다 갖추고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배운 것이 있고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기가 빡빡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이분이나 이분이나 관계가 없죠. 성령께서 나타내면 꼬꾸라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이러한 종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멀리서 제가 이제 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 앞에 가니까 단추도 짱구고, 그죠? 양복도 제일 좋은 거 입고, 넥타이도 메고, 오늘처럼 수염도 안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수염도 깨끗이 깎고 가는 거죠. 그죠? 가면서 생각합니다. 주님의 보좌가 저 끝이에요. 가면서 생각하는 거죠. 하, 긴장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긴장되는 거예요. 떨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그래도 내가 선교사 했는데, 선교사 했지 내가. 그것도 1년 전이 아니라 20, 30년을 했는데. 그리고 또 갑니다. 더 가면서 또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 그래 맞아. 내가 서울에도 나왔는데 의사도 다 때려치고 지금 돌팔이가 되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감안해 주지 않으실까? 또 걸어갑니다. 아 맞아. 선교사 중에 노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이슬람에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 아니야. 내가 언제 뭐 허튼 짓 했나? 또 이렇게 걸어갑니다. 점점점 보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또 막 생각하는 거죠. 뭐 한 거 없나? 그래 내가 언제 뭐 재물을 쌓은 게 있나? 내가 우리 아내 외에 누구 다른 여편들을 뭐 아는 적이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옷을 다 입었는데 갑자기 내 옷, 내 안이 보이는 거예요. 더 가는데 이상하게 뼈가 보여요. 뭐 이게 뼈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갔더니 딱 서는 순간 내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 있죠. 선교사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 죄 짓는 거였네. 내 능력으로 했네. 내 탐욕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의로 내 힘으로 주님 내가 귀신도 쫓고 실제로 귀신들 많이 쫓았거든요. 병도 고쳤거든요. 주님 내가 권능하려는데 그게 시커먼 거예요. 거기에 독이 다 묻혀 있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을 가늠한 모습이 나타나고 마음속으로 수 없는 사람을 목을 베고 살인을 한 살인법이 나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영광에 비답해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는데 오직 생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심판 가운데 있구나. 나로부터 나오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죽었구나. 내가 지옥 아랫목이구나. 아무 생각이 없고 머리가 하얘지고 다리는 떨리고 혼절할 것 같은. 아니 혼절을 한 거죠.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심판대에서 내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nothing nothing to do.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 수로버니게 여인에게 개에게 자녀에게 줄 빵을 줄 수 있느냐? 개라고 얘기한 것이 이때 개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우대한 것인지를 그때 알게 되죠. 이 지러기 같은 놈아 라고 하는 것이 이 짐승이다 라고 한 것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한 얘기인지를 눕힌말인지를 알게 돼요. 정말 거머리보다도 구더기보다도 못한 그 음란하고 폐악하고 악하고 거짓말하고 탐욕적이고 사람을 죽이고 했던 것, 두 주인을 섬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나를 주장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기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죽음이었구나. 내가 망한 자구나. 내가 화로다.
이것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소망은 보좌 우편에 계신 손에 못 자국이 있는 그분께서, 창자국이 있는 그분께서 한마디 해주신 거였죠.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십자가는요, 이슬람의 십자가입니다. 이슬람들은요, 순교자들이 잘 나옵니다. 자살 폭탄, 빵! 죽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희생, 헌신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희생을, 하나님은 희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희생은 뭐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는 것은 뭐다? 온전한 십자가가 아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십자가일 뿐이다. 주님에게 연락되지 않는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합니다. 이제 헌신 희생으로 하면요, 타종교 이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되냐면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인보다 더 죄인이라는 것을 영광의 빛 앞에서 깨달을 때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끄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큰 소가 멍에를 지고 갈 때 그 옆에 있는 새끼 소를 뭐라고 그러나요? 송아지가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것처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온전치 않아도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크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있는 자들, 가진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나는 지금까지 선교를 하면서요, 선교사들을 보면은 대부분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선교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고민이었어요.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비천한 자가 그들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 그럼 복음이 뭡니까? 예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놓고 주님께 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시간, 나 인생의 시간의 마지막에 내 소망이 뭐였냐면은 별 볼 일 없는 자들, 약한 자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손으로 만지는 것, 이것을 난 내 지금 소망으로 잡고 있어요.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서 가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머리가 물이 되도록 예레미야처럼 우는 거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보이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할 게 없는데 아니에요. 우시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젊으신 분도 우셔야 됩니다. 나는 이 젊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지 않지만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부정 거룩한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드는 그런 남자들이 주왕 침례교회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할 수 있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 주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어두움들이 다 드러내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책망 속에서 우리가 의의 바른 길로 돌아와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젖된 나이에 그 고백처럼 주님 내가 큰일과 기이한 일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동행하는 자의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며 참으로 놀랍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겠습니다. 선교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시며 임금 중에 임금이시며 이 땅의 주인이시 않습니까? 주님 오셔서 우리 안에서도 주님의 영이 주님이 머리를 둘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당신의 정원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 지금도 땅에서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쁨으로 아버지 저희 환난과 우겨쌈과 고통을 능히 이겨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끝까지 이겨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